안녕하세요. 성공 콘서트 때 인화입니다. 아, 다들 이제 직장생활 하시다면 참 힘드십니다. 뭐 상사의 어떤 뭐 충고라든가 뭐 일이 잘 안 풀려서 아니면 동료가의 문제 또는 여러분 하신 일이 진척이 없어서 힘드실 건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처방전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름하여 행복 10전 대보타입니다. 자,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감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은 문제가 너무 쉬운데요. 뭐 그게 뭐 진영단감, 뭐 홍시, 아니면 꽃감 아닐까요? 라는 답을 하기가 쉽상일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를 낸 적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감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입니다. 자, 성공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흩어진 의지를 한 곳으로 모으는 일입니다. 그러자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즉 자신감을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은 어느 때나 먹을 수 있고 많이 먹는다고 해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먹고 싶을 때 먹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공의 85%는 자신감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셨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우리는 성공한 사람은 남과 다른 선천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연 여러분 그럴까요? 아닙니다. 시카고대 벤자민 블룸 교수가 5년간에 걸쳐서 120명에 달하는 최고의 예술과 운동선수 학자들을 연구했는데요. 그 결과는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어머니들의 말에 의하면요, 성공한 자녀들로부터 바로 뛰어난 선천적인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다른 자녀에게서 그런 것들이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과감한 결단성과 불굴의 추진력이었다는 것이죠. 즉, 이들의 성공 DNA는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추진력, 즉 실천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남다른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누구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지만 왜 실천하지 못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감을 먹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감은 무엇일까요? 바로 땡감이 아니라 열등감입니다. 이 열등감이 여러분의 실천에 뒷다리를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6의 경우를 보면 약 80%가 연초에 세운 계획을 연말까지 지속시키는데 다들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해 목표를 설계한 후 일주일 안에 23%를, 더욱이 한 달이 지나면 45%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실패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실패의 98%는 시작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지 않는 데 무엇이 완성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완성이 있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재미있는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마차를 몰고 가다가 한 여름에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느님, 이 환난에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뒤통수를 딱 때리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천사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짜샤, 밀면서 기도해. 짜샤, 밀면서 기도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 그리고 꿈, 목표를 현실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뿐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강의 말미합니다. 하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면 내 그림이요, 황무지에 말뚝을 박으면 내 땅이다. 이 말을 세 자로 줄이면 바로 드리대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김웅국 씨를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대, 드리대. 아주 잘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일단 해보라는 것이죠. 행복한 삶, 그리고 꿈과 목표를 현실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뿐입니다. 오늘의 여러분을 위한 10전 대보통, 바로 10전 대보통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생각을 하셨으면 서성대지 말고 들이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려우시면 김웅 씨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이대 감사합니다.